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시장이 플러스가 납니다. 삼성전자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만큼 어떤 글로벌 증시가 부진하고 여러 가지 우려감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적과 관련된 흐름들은 여전히 양호하다라는 쪽이 국내 증시의 버팀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조금 더 화이팅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은 최근에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 관련된 쪽, 물론 식품주 관련된 음식료 업종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쪽의 변화가 여전히 성장한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건강기능성 식품은 벌써부터 저희가 많이 알려졌던 성장하는 섹터죠. 특히 코로나19 시대 때부터 이거 면역력 강화시키겠다. 잘못하다가 보면 나 바이러스에 걸리겠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작년도 뚜렷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런 수요 증가가 뚜렷하게 나왔는데 이게 빠르게 좀 감소할까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앞으로의 흐름은 내가 잘못하게 되면 어떤 바이러스가 또 창궐할지 모르는데 내 면역력은 강화시켜야겠다라는 입장들이 뚜렷하다 보니까 살아난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소득이 늘어나면서 보통 이제 한 국가가 GDP가 상승하게 되면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은 계속 꾸준하게 상향하는 기조가 높겠죠. 그만큼 예전에는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살만하다 보니까 내 건강도 좀 챙겨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은 노령인구의 증가가 아무래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죠. 대표적으로 부모님한테 선물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도 여전히 노령인구에 따라서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도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식품업체들은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 쪽으로 계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쪽도 하나의 신사업적으로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규제를 완화시킵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쪽에 선정이 됐고요. 이 식품을 소분한다, 즉 그 대량이 아니라 좀 작게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수요 확대를 노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앞으로의 변화 요인도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시장 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 좀 주춤하다가 작년에 성장세가 좀 커졌죠. 그래서 보통 한 5조 원대 규모까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그만큼 저희가 사 먹는 건강기능성 식품이 이 정도까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뚜렷하게 성장세가 높았죠. 한 24%대 성장을 하는 걸로 보여줬는데 2018년도 이후부터 보게 되면 두 자릿수 이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걸맞춰서 어떤 종목들도 그에 맞추는 종목들이 같이 실적도 좋아지고 부각을 받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9.4% 이 정도까지 줄어들 걸로 보여진다 보니까 종목의 탄력이 좀 떨어졌죠. 하지만 이게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두 자리 숫자대로 여전히 성장한다는 관점 쪽에서 우상향 패턴들은 이어진다라고 보게 되면 여전히 기회 요인들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주목할 부분들이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GDP 성장률이 계속 상승 쪽으로 가면서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또 국내 식품 생산액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좀 정체나 하향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올해 뚜렷하게 건강기능성 식품 생산액은 일단 그래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성장한다라는 관점들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성장하는 산업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저희가 가구별로 봤었을 때 가구도 건강기능성 식품을 계속 사는 쪽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게다가 지금 보면은 32만 원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구매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와이프가 챙겨주는 것만 먹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한 30만 원대에서 32만 원대까지 한 2년 동안 10% 이상 10%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들도 여기서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변화는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는 이제 보통 뭐 비타민이나 뭐 스쿠알렌 이쪽도 한때 유행을 했었죠. 이것도 유행이 있나 봅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장 건강을 챙긴다, 뭐 루테인이라고 하는 쪽의 눈 건강, 또 콜라겐의 피부 건강 이런 쪽이 더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다 식탁에 하나씩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어떤 주된 트렌드를 갖고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또 하나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홍삼이 대세입니다. 홍삼이 대세인데 저희가 보통 홍삼이 잘 팔리면 KTNG가 아닐까 싶은데 KTNG의 G는 홍삼의 진생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타바코가 훨씬 더 매출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쪽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또 개별 인정형, 즉 저희가 어떤 세부적인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실려 있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은
그래도 2020년도 같은 경우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비타민 쪽이 여전히 대세가 되고 있다는 쪽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 대한 종목들도 바라보시되 그래도 여러 가지 개별 인정형 쪽으로 나가오는 부분들이 내 몸에 필요한 거는 이쪽이 더 맞겠다라는 쪽으로 찾아먹고 있다는 쪽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대표적인 건강기능식 관련주들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작년에도 많이 성장했고요. 올해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특별히 더 많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쪽은 뉴트리라고 하는 피부 건강, 뭐 다이어트, 에버콜라겐인가요? 네, 이 회사가 또 성장하고 있는 쪽이 이런 쪽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랬다는 부분들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실적 대비 그렇게 안 비쌉니다. 주가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격차를 어떤 좀 좁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콜마 B&H는 해모임이라고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참 쓰더라고요. 근데 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쪽에서 애터미 공급의 흐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는 계속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코스맥스 NBT도 OEM, ODM 쪽으로 건기식 관련주들 계속 챙겨보는 분위기고요. 흑자 전환은 작년에 조금 좀 부진했지만은 올해 흑자 전환을 하는데 주가 수준은 조금 20배 이상이다 보니까 원래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주가 수익비율이 PER이 좀 높은 편이죠. 그런 쪽에서 아직 뚜렷한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전히 성장한다고 흑자 전환에서 성장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주가도 반응을 하겠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노바렉스라는 회사죠. 국내 최대 개별 인정 권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성장하게 되면 성장할수록 원료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실적도 올해도 한 27% 성장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그렇게 크게 못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축으로는 한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그래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뉴트리라는 회사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피부 쪽에 에버콜라겐, 뭐 다이어트 제품 뭐 있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안 하다 보니까 제품명을 까먹었고요. 아마 저희 앵커님이 잘하실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쪽을 봤을 때는 홈쇼핑 쪽과 온라인 쪽을 합치게 되면 거의 7, 80%대. 그래서 약간 판매 채널들이 온라인 쪽에 무게를 맞춰 있다는 쪽에서 이쪽에 대한 아무래도 온라인 쪽이라고 하게 되면 판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물론 어떤 수수료가 좀 있긴 하겠지만은 이쪽이 아마 온라인 쪽으로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수익 구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실적 성장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매년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요. 또 저평가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종목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저평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 쪽에서 올라오는데 최근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약간 안정적인 쪽에 성장하는 종목들, 특히 같은 섹터 내의 종목보다 좀 비싸지 않은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는 올해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한 3만 3천 원대 이상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좀 서서히 움직이는 변화라고 하더라도 관심 있게 필요하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기능성 식품과 관련돼서 또 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찾으실 텐데요. 환절기 일단 건강 주의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식품의 성장성에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